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말레이 호랑이가 열대과일의 왕으로 불리는 두리안의 인기 때문에 터전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은 두리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 꼭 맛봐야 하는 과일 중 하나인 두리안은 과일의 여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지독한 냄새와 강한 향을 풍기지만 두리안 맛은 무엇보다 달콤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열대 과일인데요. 국내에서는 생두리안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열대 과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 갈 때 꼭 먹어보고 싶어하는 열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왜 두리안이 호랑이를 위협하는 과일이 됐을까요? 최근 중국에서 두리안 인기가 급증하면서 말레이시아의 라오브 지역 산림은 두리안을 사랑하는 중국인들의 유명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두리안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무상 킹 품종을 재배하는 농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느라 밀림 지역을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말레이 호랑이의 터전입니다. 말레이 호랑이는 지구상에 불과 3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험이 아주 높은 호랑이입니다. 중국인의 두리안 사랑이 두리안의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지난해 두리안 재배 농장이 크게 급증했는데요. 두리안 재배 농장 개발은 말레이 호랑이의 개체 수를 급격히 감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말레이 호랑이 서식지를 불태우고 못 쓰게 만들게 되면 결국 말레이 호랑이가 생존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두리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